근데 우리 그 윤정 씨는 뭐 이번에 이게 문탄고도 마을 호텔에 숙박을 하러 오시라고 그럴 때 또 어떤 생각? 아 근데 태영이가 좀 의외지. 또 얘는 거의 오지 않았지 않았니? 네, 전 사실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박상원 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진짜 문탄고도 마을 호텔에 와서 기기기일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게 내가 볼 때는 뭐 연기도 잘하지만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연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연기 현장을 제 6년 만인가 드라마 현장 가서 6년 만에 처음 연기하는데 근데도 두신같이 입고 집에 돌아오는데 온몸이 막 찌릿찌릿찌릿찌릿. 다란이 요새 많이 해서 익숙하지 않아? 그런 거 뭐? 저는 아파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는 게 육체적인 그러니까, 거라는 거야? 정신적이라는 거야? 연기가 너무 좋아서 연기자를 선택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저를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또 애 아빠고 이제 가정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선택을 위해서 선택하는 작품도 있고 역할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끝나고 돌아올 때 저 혼자 막 또 또 다른 느낌으로 이제 막 이게 뭐 하고 있는 걸까 막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리 봐 그러니까 좀 이거 태형이랑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이죠 아예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조연이다 보니까 다수의 작품을 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는 심영래 선배님 같은 슬래시틱 코미디를 해야 되고 여기 가서는 사이코패스 같은 악역도 해야 되고 막 5시간 전에는 이거 해야 되고 아 예, 역할을 막 입력했다가 5시간 가서는 이걸 해야 되고 헷갈리지 마 와 근데 이걸 안 하면 생계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여기서 오는 또 그렇지, 예, 그렇지, 이게 아 이거를 이질감 아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아 그건 또 너무 편안하게 연기를. 아 근데 왜 누구한테 배운 거야? 아니 근데 항상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근데 나는 아직도 이제 교수님인데 교수님은 아직도 그때 실기 시험 주실 때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학원을 제대로 못 다녀가지고 혼자 그냥 연기 개인기를 준비해서 혼자 리어왕을 외워서 그냥 개인기만 한 4, 50개 외워서 그냥 그때 실기를 봤었어요 대학교. 그때 이제 교수님이 다른 데서도 보시고 저를 또 어디서 보시고 이렇게 몇 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2분, 3분 내로 다 나가요. 근데 저를 한 10분 이상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배님 사이 박상 교수님 뽑아주셨다 그 얘기를. 또 타고난 거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지. 저한테 시간을 많이 줘. 더 해봐. 이 사람 준비한 거 뭐 있냐. 아이 또 생각나. 어? 잠깐만. 다른 데서 준비한 거 더 해봐. 또 있습니다. 그럼 더 해봐. 계속 저한테 그래? 또 있으면 또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네가 그만큼 능력이. 아니요, 아니요, 그냥 성대모사랑 모창 같은 거 했어요 그때. 다란이는 보니까 자기 세상이 있어, 우주가 있다고. 자기 소우주가 확실하게 그 우주계가 하나 있는 거야. 자기 세상. 그런 거 같아. 뭐 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런 건 되게 좋은 거야. 그건. 되게 좋은 거 같아. 와, 우리 오시장께서 짠짠짠 안주를 그냥. 와. 이거 대장님이 좋아하시는 야크 치즈. 와! 저도 먹어봤어요. 히말라야에서 사과에다가 고추. 오랜만이다. 와! 이게 맛있다면서요? 이게 이렇게 하면 사과랑 야크 치즈랑 청양고추랑 이렇게 하면은 나도 그때 이거 먹었어. 네. 처음 배웠어 나도 맞아. 나 민석이 형이라 그럴래 이제. 예, 글쎄요. 아, 기억이 나요. 고추 한 점. 야 야크 치즈. 너 야크 치즈 좋아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게 고르곤졸라보다 난 이게 더 맛있더라고. 약간 삭힌 맛이야. 치즈가 삭힌 맛이야? 네. 대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야크 치즈. 아 최고 최고. 아 우리 오시장 최고. 자 제가 먼저 한 개 먹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먹나요? 맛있다. 괜찮아? 어때? 나도 야크치즈 오랜만에 먹는다. 아 진짜요? 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근데 먹어봐. 나도 오랜만에 먹어. 근데 살짝 삭힌 맛이 살짝 도네. 아 삭힌 맛이 나네. 여기서 약간 양말 냄새가 나. 양말 냄새. 맞아. 아 맞아. 그 맛으로. 양말 맛이. 네, 네. 그 맛으로. 네, 양말 맛으로. 그러니까 사과를 양말에 넣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빨아 먹으면.
딱 요 맛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싫다. 히말라야의 성스러운 기, 태백산의 성스러운 기. 군탕구도! 마라탱 이기대! 군탄고덤 마을호텔 2 오시는 분들 저 입구에다가 기기기를 써놔야 될 거예요. 알고 들어오게요. 조금 전에 태영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태영이는 사실 연기를 아주 잘할 수는 없는 사람이야. 전공 자체가 경영학이나 이런 걸 했고 유학까지 하면서 집 자체가 저희 집이 왜 어때서요? 배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 경영학으로 전공해서 유학까지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놈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태영이를 내가 되게 예뻐하고 좋아하니까 잘 되지 않아야 된다. 처음에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죽어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좀 하다가 이제 본인의 길을 이제 가. 본인의 길을 가는데 잘 가잖아. 딱. 그래서 한풀 성장한 상태에서의 어떤 어릴 때 그런 꿈은 아니고 이제 정말 연기의 어떤 그런 거인 것 같아서 또 다른 느낌이 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상원이 형님이 생각하시는 보통 사람들이나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저는 연기하는 게 세상에 제일 좋거든요. 근데 쟤는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취미로 한다 뭐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너도 알잖아. 네.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참 예,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아까 전에 대장님께서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막 그런 얘기해 주시는데 아, 내 인생은 아직 거기에 베이스 캠프도 못 갔구나. 아직 그 고통이나 여러 가지들이 아무튼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또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좋다. 잘 됐다. 아 그럼 내가 여기 어떻게 여기 문탄고도 마을 호텔에 와서 기기기를 하고 있겠냐고 싶은 거죠. 무슨 내가 운을 타고 나서 사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네가 드라마를 또 의욕 있게 드라마의 맞아. 본질적인 가치를 네가 네, 맞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네. 똑같거든. 네. 만약에 네가 사업이 연기가 맞아. 안 돼서 사업하러 왔는데 사업도 안 사업이 잘 안 됐다? 네. 연기의 참맛을 못 느낄 거야. 네가. 그렇지, 맞아. 저는 거기서 요즘... 자신감을 느끼니까 자신감이. 네, 자신감이. 현장을 갔는데 이 한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순간이니 너는 진짜 여기서 정말 이 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이걸 잊지 말아야지. 근데 여기 오면서도 아, 또 누굴 만나서 소중한 시간을 가질까. 근데 기기기를 이렇게 100번씩 외칠 줄은 기를 받아 기를 아까 오자 좋은 기운을 받아 양말 하나 드십시오. 양말 나도 먹고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선배님 처음에 이렇게 뭐 방송으로 예전에 뵀을 때 근데 그때 제가 가진 선배님 이미지랑 저도 이제 사석에서 뵌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지금 사석 처음 딱 뵀는데 제가 예전에 생각하고 있던 그 이미지가 아니신 거예요. 뭔가 더 뭔가 난 항상 이랬는데 아니에요. 멋있는 느낌 형이 맞아. 많이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멋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저한테도 저 어렸을 때 그 배우로서는 호섭이 선배님하고 칠뜨기 선배님 이후로 멤버야 정말 진짜 하늘 그으셨어. 우리 아들도 그래. 뭐라고요? 아버지 영구 다음에 아버지랍니다. 옛날이랍니다. 정말 아 그 당대 형 기억 안 나냐고 같은 세대 나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저희 초등학생인데요. 맨발 얘기만 하나 우리 아들이 아빠 맹구 영구 다음에 맨발이라는 게 그래서 모르잖아 자기는 딱 못 봤으니까 어른들이 계보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형이 계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빠로서 또 인정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좀 잘한 것 같으니까. 맞아. 그랬는데. 아, 나 태영이 진짜. 맞아, 그랬는데. 와, 완전,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와가지고. 근데 걔는 드라마 안 보고 얘기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솔직히 드라마를 안 보고. 뭐
거지가 맨발로 다니고 막. 아니요, 맨발로는 안 다니고 양말 꼭 신었어요. 근데 되게 차밍하고 본인은 굉장히 인텔리전트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지예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완전 바보죠. 그 거지들 중에요. 머리도 제일 패셔니스타였어요. H.O.T.하고 비슷하게 머리를 했었고요. 맞네. 이렇게 했네요. H.O.T.하고 문희준하고 저하고 머리 스타일이 똑같았어요. 거지가? 네, 거지예요. H.O.T.? 굉장히 패셔너블한 거지였거든요. 패션도 많아. 아, 예. 그리고 자주 있는 색깔은 자주 색깔. 나는 거지 음악에 그냥 거지 3이었나 내가? 이름이 없어. 맞아. 거지 3이었어, 3. 처음에 촬영을 딱 갔는데 다들 이렇게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박상면이 하고 넘버3하고서 막 들어오는데 벌써 아우라가 그것도 막 본인이 이러고 걸어오시니까 아우라가 크으으으 하는데 거기에 홍경인. 와. 남자 사이 여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형. 일그러진 정태. 홍경인. 최고 봉원 임표영. 와, 그거? 뭐 이걸로. 미리나. 근데 뭐, 거지 막, 거지 한 분장하고 이렇게 쫙 있는데, 껌을 형님 이렇게 원신 원테이크를 찍으면 이렇게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평이 씻고 있다가 누구한테 주고, 그럼 이렇게 껌을 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막 씹었다가 일로 줘요. 그럼 이게 준 사람은 다음 사람에 또 옮기잖아요. 먹다가 맨 마지막에 저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명의 입안의 향기가 다 저한테 온 거잖아. 아, 진짜. 이거 내가 먹어버렸네. 그리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막 다들 때리는 거야. 이게 왜냐 미제껌이라는 먹어버렸으니까. 그, 먹어버렸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니까 너무 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막 때리는 거야. 너 이제 잘하라고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너 왜 나 때려? 그랬지. 죽을래 이 새끼야. 그게 터진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애들이었어. 애들이었어. 감독님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걸 자꾸 쓰기 시작하시면서 분량이 늘어났고. 갑자기 내가 없어져야 거지가 계속 해서 원래 죽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튀면서 제가 막 갑자기 전쟁을 나가게 돼요. 전쟁을 나가서 제가 스나이퍼가 돼 있는 거예요. 원샷 언킬이에요. 야 맨발이 죽여버려. 맨발이 기다려. 그러면 근데 그 빵 하면 딱 숨은 재능이 있었어. 다 죽어. 숨은 재능이 있었어. 민망한 것도 없어. 천재였어. 민망한 거 없어. 천재였던 거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얘기하면 아 얘기만 좀 저 내 다 본 거 같다 벌써. 저 시즌 3까지 계속 있어야 돼. 그러니까 멤버야. 이제 너 얘기 좀 해. 나 너무 얘기 많이 했어. 목이 아파. 저는 한참 작품을 많이 하다가 저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연극을 한 5년 동안, 6년 동안 그때 이제 네 제가 빠져 있다가 뭐 코로나도 터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로서 저도 생계 유지를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드라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품을 선택하면서 근데 문제가 이제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건이 안 돼서 꼭 사업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응? 사업? 네. 어떻게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할 생각을. 그래서 늘 불안하고요. 예. 뭔가 안정적인 걸 해야 되겠다. 진짜 안정적인 걸. 왜 옛날에 선배님들이 그렇게 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셨지라는 게 제가 막상 딱 닥치니까 한 두 달 쉬고 있으면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맞아. 또 일이 많으면 이건 또 아까처럼 또 그러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뭐 어쩌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 이게 맞아. 너무 이걸 한 20년 이상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유.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최근에 신구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저 신구 선생님은 늘 저랑 소주 한잔 하면 술 친구예요. 늘 선생님이 이뻐하시고 제 이야기를 했더니 야 이놈 새끼 이마 민식이하고 석규는 이마 연기로 꽃봉으로도 안 폈는데 나 인마 39에 결혼해서 40에 애 났어. 그래서 그때 드라마를 시작했다. 연극만 하다가 넌 인마 밑바닥에서 인마 아직 디딤돌로 씨앗도 안 됐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40이면 유엔의 기준으로 올해 청년의 기준이 65세더라고요 아직도 어리다. 아직도 그렇지. 어리다 딴 생각하지 말고 기반을 다 잦았으니까 그럼 좋은 시기야. 연기에 좀 신경을 써라. 연기에 좀 장사 사업 생각하지 말고. 아유, 그래서 너무 이게 네. 저 요즘에 그런 고민들이 좀 잡 이렇게 잡 내 10만 표현을 하면 약간 이건 너무나 쓸데없는 곳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 네. 아까 그 등산 얘기를 하잖아. 8,848m 네. 또는 42.19의 마라톤. 이거는 옆 사람 의식하는 순간 정상 못 올라가고
옆 사람 의식하는 순간 야, 그럼. 완주 못해. 아. 앞에 가는 사람 쳐다보고 빨리 가야지 호흡 빨라지는 순간 나 완주 못해. 그냥 나하고의 싸움이야. 나하고의 싸움. 그래서 박상원은 박상원이고 조다라는 조다란이고 윤태영은 윤태영이 그 곧 거기에 있는 것 같아. 민석이는 민석이의 맛이 있는 거고 다 78억의 표현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 78억의 표현 어떤 거든지. 78억. 그래서 맞다 잘한다 못한다는 사실 없긴 없어. 정답이 어디 있겠어. 아주 그 참 그래도 오늘 어쨌든 그래 23년도 새해 들어서 우리 은통호도 마오로테를 이렇게 아. 예, 왕님해 주셔서 진짜 아, 두 분의 어떤 살아온 인생에 네. 예, 어떤 삶이라든가 특히 이제 연기자 연기 연기와 인생 인생과 연기 어떤 그런 그, 그 사이에서 전 갈등하면서 고뇌하면서 배장님 저 저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네, 아, 저 배우였어요. 그럼 너 야 민석 너도 요리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도 생각해봐. 저 운타고도 마을 때 사원이 뭐냐? 네. 낭만, 네. 기쁨, 기쁨. 그다음에 사랑, 사랑. 희망이라고. 희망. 그다음에 네. 나중에 기회는 기기길이죠. 기를 받아서 기길하면서 인생을 멋진 도전하는 거지. 네 가지를 여기서 느끼고 하면 끝나는 거야. 2023년도 이 진짜 정말 성스러운 게. 태백산의 성스러운 기운을 담아서 더구더 마을의 기운!